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일단은 그것을 보라고 여기에 어린이 여러 명이 있다, 남자아이가 있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는 요런 표현을 보고는 이걸 배운 거고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어떤 장소가 뭡니다. 여기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운 거 뭐냐? 존재 표현. 뭐,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이세 가지 배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Look. 계속해. Look at this. 오케이. 한 군데 틀렸는데요? 이게 네이처 파크. 여기 앞에 A랑 그 파크 뒤에 A랑 조금. 파크 뒤에 A. 왜냐면 그 is 앞에 이상하게 얘기하시고 문장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올바른 Look, 문장. it is the park. 오케이, 보세요. 그건 공원이지요. Look, it is a park. 오케이. 그것은 그러면 뭐 그것은 학교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Look, look은 필요 없고요. 그것은 학교입니다. it is a school. It is a school. 그것은 은행입니다. It is a bank. It is a bank. 그것은 상자입니다. It is a box.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를 써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공원이 그 여러 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딱 지목해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한 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필요하다. 오케이. 파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파크 뜻은 뭐고? 공원. 그러면 무슨 시예요? 파크가 어디? 어디 시도 있나요? 미친 뭐라? 무슨 시인가요? 무엇? 아, 잠깐만, 무엇이야? 1억씩 하다시 어떤 시? 어떤 시 있었나? 그래서 무슨 시인가요? 어떤 시? 어떤 그랬더니 공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떤이라는 질문과 공원이라는 답은 서로 잘 어울리죠. 어떤 사람, 공원 사람 뭐 이러면 되겠네. 아니, 네가 분명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무엇에 대한 이름 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가 이름 씨인지. 일단 파크가 이름씨긴 한데 무엇이 이름 씨라 그랬어요? 파크가 이름씨고 아니, 이름 씨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 파크는 이름 씨지 그래. 파크가 이름 씨만 되는 건 아니야. 하다시로도 쓰여. 파크는 하다시로는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어. 지금 이 문장 속에 파크는 공원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공원이란 뜻을 썼으니까 무슨 시냐고. 공원이란 뜻을 썼으니까 이런 것이죠. 이름 씨지. 뭐가 이름 씨라고 설명 들었었나요, 그동안? 하다시 앞에 붙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배웠어요? 이름 씨는 하다시 앞에 붙일 수 있다. 캔 스윔 무슨 뜻이에요? 수영을
할 수 있다. 어, 그럼 캔은 이름씨인가 봐요? 맞아요? 응. 도대체 이름씨 하나씨 앞에 붙일 수 있는 게 이름씨란 얘기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배운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뭐가 이름씨예요? 도대체 뭐가 이름씨입니까? 자, 15번째 설명할 거니까 이 설명 15번째입니다. 그쵸? 너 누구야? 김민성. 그건 네 이름 아니야? 어? 김민성 네 이름 아니야? 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김민성이라 그러네. 어? 난 누구야? 선생님. 영어 선생님. 선생님 무슨 씨야? 어? 이건 무엇이니?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이 물건의 이름 가르쳐주네. 그렇죠? 이거 들어본 기억나요? 어? 이 설명 들어본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내가 동영상 그동안 너 수업했는가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볼까? 몇 번째 얘기한 건지. 주의사항도 얘기했습니다.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를 사용할 때 뭐죠? 쓸 수 있는 거. 자, 이 밑에 이거는 못 들어봤을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Interesting.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이것은 책이야. 그 책은 재밌다. 이건 책인데 그 책 재밌어. 너도 한번 읽어봐. This is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북 뜻이 뭐예요? 책. 그럼 무슨 씨예요? 이름씨요. 왜 이름씨예요? 북은 누구 무엇에 대해 사용될 때 그거를 이름씨라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문장 뭐라고 물어볼까 했어요. What is this?
이거 뭐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뭔데? 어, 이건 책이야. This is a book. 이 책도 모르는 애가 있나 보다. 그 책 재밌어. The book is interesting. 그래서 북이 이름 씌인 이유는 이 문장에서는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책이라고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책은 한 권, 두 권 셀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우리말 규칙과는 다른 뭔가가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나 언이다. 언은 어떨 때 쓰냐? 이럴 때 쓰이겠죠. 이건 뭐니? This is an umbrella. 이건 뭐니? What is this? 어, 이거는 우산이야. This is an umbrella. 그 우산 내 거야. 음, the umbrella is m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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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나의 것 이란 뜻으로. 처음 봐요, mine. 학교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오케이, 이거 읽어볼까요? This is mine, that is yours. Yours.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야. 이거 처음 봐요? 본 거 같기도 한데. 본 거 같기도 하다.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umbrella 뜻이 뭐예요? 우산. 그럼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우산은 왜 이름 씨예요? 누구 무엇을 내한 건데 거기서 여기서는 물어볼 때 맛이라는 사용이 그게 맛이 무엇이니까 이름 씨가 그 누구 무엇에 대한 그 답하는 말이니까 이름 씨. 근데 왜 어가 아니고 on을 써야 될까요? 어... This is a umbrella 하면 왜 잘못된 표현일까요? 어나 언이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소리내 볼까요? Umbrella. Umbrella. Umbrella 할 때 어 소리는 자음 소리예요, 모음 소리예요? 보자. Umbrella가 써줘요 소리를. Umbrella 이렇게 소리 나고 이거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모르진 않죠. 이거 뭐예요? 자음이죠. 자음 모음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모르네요. 그럼 모음은 뭐예요? 뭐가 모음이에요? 이런 것들.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써야 되고요. 자음 소리 앞에 얘는 더가 아니고 디라고 읽어야 됩니다. The umbrella is mine. The umbrella가 아니고 발음, 얘는 발음이 달라지고요. 얘는 어를 쓰던 녀석을 언을 써야 됩니다. 뭐 어쨌든 umbrella 뜻이 우산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 씨고. 오케이. 그래서 이름 씨는 누구, 무언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 이름 씨인데 영어 문장 속에 이름 씨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만약 셀 수 있는 이름 씨 한 개를 대화나 글 속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부분에서는 어 또는 모음 소리가 날 때는 언을 써야 되고 동일한 물건을 다시 말할 때는 얘 대신에 더, 디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셀 수 있는 이름 씨일 때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셀 수 없는 이름 씨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둘이서 대화합니다. A. What is this? B. This is me. A. The milk is delicious.
오케이, 여기 이름씨는 뭐가 이름씨인가요? 밀크가 이름씨. 밀크 뜻이 뭐예요? 우유. 우유죠. 근데 여기는 도대체 왜 This is a milk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되는데. 왜 안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우리말과 뭐가 다르고 뭐가 이름씨인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기억합시다. 네. 20번, 30번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Look, it is a park. Look.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this? 말이요. 그러면 what is this? 어우, what is this라고 해. What is this라고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It is.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좀 멀리 있다면? What is that? 좀 가까이 있다면? What is this? This는 안 만길어봤자? It. That은 안 만길어봤자? It. 그거 뭐니? What is it? Okay. 그것은 공원이다. It is a park. Okay. 그래서 a par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파크는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가? 있다. 있다. 얘가 하나라, 얘 공원이 하나라는 건 어디를 보고 할 수 있나? 여기를 봐도 할 수 있지만 얘를 봐도 할 수 있죠. 이 셋 뜻은 뭐예요? 그것. 오케이. 그것이면 뭔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몇 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개를 가리키는 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명령문하고 그 다음에 정체가 무엇인지 장소 이름을 알려주거나 또는 어떤 물건 이름을 알려주는 표현, 그 중에서 이게 어떤 장소나 물건을 소개하는 표현이라 했고요. 이게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명령하거나 충고할 때 쓴다고 했고요. 명령문의 특징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명령문의 특징은 하다시로 시작한다. 가라. Go. Go. 와라. Come. Come. 가지 마라. Don't go. Don't go. 오지 마라. Don't come. Don't come. 됐습니까? Hey,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그 다음에 공원에 남자아이가 있네요. 보자. 잠깐만요. 그래서 there is a boy at the park.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그 공원에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자, 여기 설명할 게 좀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 표현이라 한다? 존재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존재 표현이고요. 자, 그럼 존재 표현 설명하기 위해서는 there에 대해서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there는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there, 뭐 민성이가 알고 있는 the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 어, 그러면 읽고 뜻 where? 아, 잠깐만 이게 씨, 아우, where랑 there랑 헷갈리네. where은 where이 어디에잖아. where,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고요. there는? there은 일단 첫 번째 뜻이 일단은 that에서 그 저것들. 그러면 요거 읽고 뜻. 더스. 아 잠깐만. 아 진짜 왜 자꾸 디딘. 어우.
이게 이것도 무리했을 거 섞이나. 디스에서 그 이제 이것들 이것들 디즈 아우 뜻을 말해달라니까. 아우 말고 이것들 도즈는 저것들 이게 다 똑같아 보이나요? where 하고 there 하고 헷갈렸다 그랬다가 이제 뭐 where 아 뭐야 there 하고 those 하고 헷갈린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there 하고 these 하고 헷갈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다 다른 애인데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결국 there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남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것도 I go there. 난 가자. 거기. There의 첫 번째 뜻은 뭐?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 그러면 여기에, 여기로도 있겠네. 여기에, 여기로는 뭐죠? 여기에, 여기. Here. Here. 여기에 here. 저기에 there. 됐습니까? There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됐습니까? There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중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here 라고 대답하고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난 여기에 있어. I'm here. I'm here.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나는 거기에 가는 중이야. I'm going there. 그래서 there의 1번 뜻은 뭐라고요?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 어디에? 거기에, 거기로. 자, 두 번째 뜻은 there는 이때 there는 지금처럼 이렇게 there와 be 동사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there가 문장의 앞쪽에 있고 be 동사랑 함께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그때는 아무 뜻 없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대신 be 동사 종류는 뭐가 있죠? 뜻은 이다 있다. 그렇죠.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있다. 그렇죠. 있다라는 뜻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존재 표현할 때 there 하고 비동사가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be 동사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여기는 왜 there is를 써야 될까요? 이게 단어에서 나왔는데 there is는 뭔가 하나 뭐 그런 걸 설명할 때 그 하나를 말할 때 뜻이 뭔가 하나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겠죠. 하나가 있다를 말하는 건데 are를 쓰면은 만약에 그 there은 이즈랑 같이 쓰면은 하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고 만약에 M이 들어가면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도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설명 방법이 있는데요. 어 보이 안만 길어봤자 어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 돼. 남자 아니야 얘? 아 맞네. 남자네. 남자 한 명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남자 한 명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은 남자 한 명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가 되는지 잘 모릅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계속 입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남자 한 명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 뭐예요? Is. He am입니까? 아니요. He are입니까? 아니요. He is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와야 된다고요. 남자 한 명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존재,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남자 한 명이니까 남자 한 명은 he고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사용해야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공원에 남자 한 명이 없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없습니다. 그 공원에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집어넣어주면 될까요? 여기 어딘가에다가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 There is a boy. 남자아이 한 명이 없다.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남자아이가 없다 공원에가 되겠죠. 공원에 남자아이가 없어요가 되겠죠. 그럼 not을 어딘가 집어넣으면 어디가 적당해 보여요? 맨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There is not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너 is not을 줄이면 뭐 되는지 알아요? is not isn't 남자의 한 명이 없습니다. There isn't a boy. 됐습니까?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y. 어디? 어디에? There is a boy at the park. 남자 한 명이 없습니다. There isn't a boy at the... 아니, there isn't a boy. 어디? At the park. 자, 그러면 남자 아이 한 명이 공원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럼 뭔가 거꾸로 뒤집어야 되겠네. 일단은 계속 봤을 때는 there이랑 뒤집어야 될 것 같긴 한데. Is there a boy at the park? 공원에 남자 아이 한 명이 있습니까? Is there a boy at the park?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ere? Is there? Is there? Is there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No, there isn't a boy at the park. No, there isn't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Is a boy at the park? 아마 is there at 아, 왜 이렇게 하고요? Is there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No, there isn't a boy at the park. No, there isn't a boy. No, there isn't a boy at the park. 내가 공원에 남자애가 있냐고 두 번 물어볼 건데요. 한 번은 한 명 있다고 대답해 주시고요. 한 번은 한 명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Is there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No, there isn't a boy at the park. 나한테 물어보세요. Is there a boy at the park? Yes, there is a boy at the park. Is there a boy at the park? Oh, is there a boy at the park? No, there isn't a boy at the park.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열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대열은 거기에 거기로 이런 뜻이는 첫 번째 뜻이 거기에 거기로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아무 뜻이 없지만 비동사 거기로 하면은 있다로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비동사의 종류 am, is, are 중에 뭘 쓸지도 잘 결정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공원에 남자애 한 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오케이. 보세요. 그것 아 보세요 없네. 그것은 공원입니다. It is a park. It is a park. 그거 뭐예요? What is it? 그것은 공원입니다. It is a park. 오케이. 공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here are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네. 혹시 이거였나?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그래. Children 써볼까요? CHILDER 오케이, 그래서 children 열 번 쓰세요. Child입니까? Child 여기까지 소리 Child 그래서 그 공원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오케이, children 뜻이 뭐예요? 아이들.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한번 길어봤자 잘 몰라요? 보세요. 그것은 운동장입니다. Look. It is a playground. Playground. 한번 써볼까요? PLAYGROUND. Hey, playground 뜻은 뭐예요? 놀이 첫 번째 뜻이 놀이터, 두 번째는 운동장. 무슨 시예요? 이름 시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Okay, 그것은 운동장입니다. It is a playground. Ok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it? Okay, 그거 뭐니? What is it? 그거 운동장이야. It is a playground. Okay.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Okay. 운동장에 아이들이 있네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그래서 children 한번 써볼까요? CHILDREN. Okay, 그래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애들이 있다. 애들이 있다. There are children. 잠깐만, 대화는 또 거기잖아. 거기로. 그래요? 아, 나만 두 번째 뜻이 아이 그 있다 이런 거로 바꿔주는 거였구나. 아이들이 있다. There are children. 그 공원에 아 그 운동장에.
At the playground. At the playgr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시예요? 맞아. 이 시. 물어본 걸 뭐 전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앞제비 씨 전치사. 아, 앞제비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앞제비 전치사는요. 이름 씨 앞에 붙어가지고 오. 어 어디 이게 칠드론이 만약에 뭐 이름 씨다 뭐 하다 함 뭐래 플레이그라운드가 운동장 이름 씨잖아요. 그 방 the room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래서 얘가 뭐다? 앞집이 씨다. the desk 데스크겠지? 아, 데스크. 뭐예요 이거는? The desk는 뭐예요? 그 책상이겠지. 그 그 책상. Under the desk. 무슨 뜻이에요? 위에 그 책상. 아 그래? 그러면 the desk는 무슨 뜻이에요? 그 책상. 온더 데스크는 무슨 뜻이에요? 온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책상 위에 어? 이거 처음 봐요? 온?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자꾸 디스크라네요. 디스크가 어딨어? 아이고야. 그래서 애들이 뭐다? 앞제비 씨다. At 9 o'clock. 무슨 뜻이에요? 아홉 시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아홉 시에 잘 어울립니까? 언제? 그래 언제지 언제. 앞제비 씨는 이름 씨 앞에 붙여서 어디 또는 언제 같은 질문에 무엇 이라는 누구 무엇 이라는 질문에 답 대한 답을 어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 It is all...
It is a nether playground. 써보세요. Oh, 어? It is a playground. 이거야? 아니야. 네더 뭐가 되는데? 뭐가 들어간다고?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얘 발음이 뭐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그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말고 얘만 무슨 소리 내는 거 같아요? 뭔가 나다 쓰는 거 같긴 한데. It is another playground. 단어 듣고 따라서 소리 내고 스피킹 녹음도 했습니까? 녹음했어. 나 들리기는 힘든데.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렸어요? 잘 안 들리긴 하던데. 잘 안 들리더라. 잘 따라하고 잘 들리네. 어? Another. 얘만 무슨 소리네요.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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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어. 아 그래? 그럼 얘는. 얘는. 어. 어느. 얘는. 어. 얘는 어느 on on 어디 on 어디 얘 뭐 o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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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뜻은 또 하나의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운동장입니다.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들어가면 쓸 거야.
CHILD 아 이거 아니지 이거 맞았구나 일단 플레이그라운드 오케이 근데 도대체 이 의미는 누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 여기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래서 many children 한번 길어봤자 뭐죠? 단어할 때 이거 했죠? 이건 뭔가요? 칠드 칠드야? 차일드 얘는? 칠드와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일단 아이는 일단 똑같이 아이 소리내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차일드 차일드 그럼 이거는 차일드런이야? 차일드런? 차일드런이죠 똑같이 아이 소리 내고 있다고 아이가?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몇 가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차이 차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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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치 드 칠드 children. children 여기서는 I 되고 여기서는 E 되고 있네 뭐 똑같이 I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이는 셀 수 있어요? 아이요? 아이도 뭐 한 명쯤에 셀 수 있지 않나? 셀 수 있지 않나? 셀 수 없으면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셀 수 있으니까 뭐죠? 뭐? 이거는? books 안만 길어봤자? it 안만 길어봤자? 북스니까 두 개인 중 여러 두 개라도 되는 거 아닐까? 데이 단번 길어봤자? it 되면 남자아이라면? 아, he 여자아이라면? she he나 she가 되겠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또 데이가 된다니까 너 지금 혹시 이런 거 안 붙어서 데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아니야 자, 북이 북스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규칙 복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칙 복수형. 북이 북스 되는 걸 보고 규칙 복수형이래. 복수형이 뭔지 알죠? 그 북의 어떤 이름씨가 여러 개일 때의 형태를 보고 복수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칠드런을 보고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칠드런을 보면은 북스가 규칙 복수형이래. 그러면은 아이들도 규칙 복수형. 불규칙 복수형이죠. 불규칙 복수형.
그럼 규칙 복수형은 어떤 방식으로 복수형이 되는 걸 보고 규칙 복수형이라고 그럴까요? 똑같은 거가 두 개 있으니까 그걸 규칙 복수형이라고. 아, 그래요? 그게 뭐죠? 컵. 컵들? 규칙 복수형이겠어? 불규칙 복수형이겠어? 얘는 당연히 규칙 복수형이죠. 이렇게 어떤 멍청이가 이렇게 쓴 이렇게 써야죠. 이거 뭐예요? 발이죠, 발. 이거는 뭘 것 같아요? 히트? 그러니까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발들이지. 이건 알겠지. 뭐예요? 투드. 투드 그 입. 이빨. 이빨. 이빨 하나 둘 셀 수 있어? 이빨 하나 둘 셀 수 있게. 이건 뭐야? hand 손. 이건 뭘까? hands 손들. 규칙 복수형일까? 불규칙 복수형일까? 규칙 복수형. 그럼 얘는? 얘는 불규칙 복수형.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발들? 어? 발들이야? 이게 무슨 뜻인데? 이빨 아니야 이거? 치아 아니야 치아? 아 잘못 봤구나. 여기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이빨 뜻?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 그럼 도대체 뭐가 규칙 복수형이고 뭐가 불규칙 복수형이지? 이거 쭉 관찰, 내가 쭉 보여줬어. 어,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이거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규칙 복수형. 이거 규칙 복수형이야.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규칙 복수형. 규칙 복 foot fit.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 Two teeth.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 사람. 사람. Person. Person.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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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규칙 복수형일까, 불규칙 복수형일까? 불규칙 복수형. 잘 안 해. 그럼 뭐가 규칙 복수형이야? 그 S가 그 셀 수 있느냐에 따라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불규칙 복수형이나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불규칙 복수형, 규칙 복수형이 야 규칙 복수형이든 불규칙 복수형이든 일단 다 셀 수 있다 셀 수 있어야지 따지는 거 아닙니까?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규칙 복수형과 불규칙 복수형으로 나뉩니까? 일단 다 셀 수 있는 애들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중에 셀 수 없는 게 뭐 있어? 발 못 세? 손 못 세? 컵 못 세? 이빨 못 세? 사람 못 세? 아이들 못 세? 다 셀 수 있는 애들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규칙 복수형일까요? 민성이가 맨날 눈치만 보니까 자기 자신의 머리를 쓰는 방법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계속 보여주고 있어. 네가 대답도 잘해. 이거 규칙 복수형이네요, 선생님. 이것도 규칙 복수형이네요. 이러고 있어 지금. S가 분열다, 분열다. 그래. 복수형 여럿의 형태를 할 때 S나 또는 ES를 붙이는 애들이 규칙 복수형이겠지. 어? 그렇다면 불규칙 복수형은 뭐겠어? 단어의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애들, S를 붙이는 방식으로 여럿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스펠링 자체가 바뀌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불규칙 복수형. 알겠습니까? 여기 저 오른쪽 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Children과 books와 cups와 feet과 teeth와 people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셀 수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여러 개라는. 그렇지. 거. 또. 스펠링 자체가 아예 달라서 한 몇 개는 아예 다 공통점인 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다 데이가 되는 거죠. 얘는 안만 길어봤자 예. 남자면 이 사람이란 뜻인데 이거 사람이란 뜻이면은 모르겠어요. 남자인 경우 문장 속에 들어가면 남자 또는 여자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히. 여자면 시. 이건 안만 길어봤자 얘는 똑같이 이시리. 얘는 얘도 이시리. 얘는 it. 얘는 it. 얘는 it. it이라고? child 뜻이 뭔데? I.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she. 그럼 이번에 이거 해볼까? he, she, it의 공통점은? he, she, it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당연하지. 또 그것도 뭐였지? he, she, it의 공통점 티쉬의 공통점은 일단 왼쪽에 있는 애들이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야? 여기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들의 공통점은 한 개만 있다는 거. 그러면 히쉬의 공통점은 뭐야? 한 개 아니면 한 명. 그래. 또 공통점이 그렇다면 하나 더 있는데 he, she, it의 공통점은? 또 하나 더 뭐 있지? 비동사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비동사는 m이 널이 옆에 쓰이는데 비동사랑 같이 쓰인다? 그래 뭐랑 같이 쓰는데 전부 다 일단은 이즈랑 같이 쓰는 거. 일단은 이즈랑 같이 쓰이고 딴 거랑 같이 쓰이는 것도 있어?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데? 이즈요. 쉬랑 같이 쓰는 건? 이즈요. 이즈랑 같이 쓰는 건? 이즈요. 그럼 히, 쉬, 잇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네. 뭔가 한 개다. 비동사 뭐랑 같이 사용한다? 이즈랑 같이 쓴다. 그치? 자 오른쪽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데이랑 같이 쓰는 건 are이죠. 그래서 그 공원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오케이.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란 얘기할 때 지금 비동사 뭐랑 같이 쓰이고 있어? are이랑 같이 쓰이고 있어.
아이 한 명이 있을 때, 자 이걸 쳐다보면서 이 문장 쳐다보면서 이건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 거고, 응? 만약에 아이가 한 명 있으면 there is a child. 이렇게? 맞아요? There is a child at the playground. 이렇게 하면 운동장에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라는 표현 맞습니까? There is a child at the playground. 이렇게 하면 운동장에 아이가 한 명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 맞습니까? 충분히랑 뭐가 다른데? 또 보면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해보라고. 그냥 이대로 그대로야 뭐 달라진 게 있어 뭐. 일단은 there are is a child. There are is? 아니요, there is a. 이렇게? 당연하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왜 안 되는데? 여기 없으면은 A가 그 하나를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걔가 그냥 사라져버리면은 몇 개인지 영화에서는 몇 개인지가 제일 몇 셀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몇 개인지도 좀 중요한데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너무 막 뭐랄까 장황하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child 뜻이 뭐고 어린이, 아이 그럼 무슨 씨인데? 이름 씨죠. 어? 영어 문장 속에 이름 씨를 쓸 때 우리말과 달리 쓸 수 있는 거를 또 하고 셀 수 있는 거도 확인, 셀 수 있는 거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이는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그리고 아이가 있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이가 있다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니까 어를 써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스펠링 틀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쓰기 숙제부터 좀 해야겠죠? 뭐하고 뭐죠? 선생님 분명히 두 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children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여기 안 나요? Another. 아, another. 네. 숙제하고 그다음 시험 칩니다.